자, 이스 세븐 시작해보도록 하죠. 한동안 이제 그 신작이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한참 이스 시리즈 달리다가 잠깐 멈췄었죠. 네. 이스 오리진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뭐 이스 셀세타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븐이라든가 에잇이라든가 나인이라든가 이렇게 풀 3D로 나왔던 이제 시리즈 해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 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PSP로 나왔던 게임이라서 솔직히 그래픽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리즈에 들어가 있고 나름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튜브에도 전혀 없던 게임이라서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한번 스타트 해보죠. 시작. 난이도는 뭐 노멀로 하도록 합시다. 유토피아는 또 내일 할 거예요. 네. 아프로카 대륙 매도해 연안. 이제 한 나머지 한 2시간은 이것 좀 하고 나눠서 합시다. 앞으로 좀 알타구먼에서 약 4크리메라이 떨어지는 앞바다. 네, 그래픽만 그래도 이제 참을 수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게임 스토리도 나름 그래도 있는 편이라서. 어우, 우리 트루 러브 도기. 아마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원래도 약간 근육해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시리즈가 넘어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도기가 벌크업하기 시작한 시리즈가 이쯤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진짜 사실 이 인물 그래픽에 이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이 게임의 충격적인 그래픽은 진짜 이제부터 나올 이제 배경 그래픽이야. 종이 한 장으로 때우는 그런 것들. 아직 멀었어요. 아직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게임 소리 괜찮죠? 좀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근데. 와, 배가 엄청 크다. 와, 갈매기가 뭔가 이제 나눠져 있어, 손이. 날개가 이제 하얀 부분과 검은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겠지? 알타고 용기사다. 그래도 이게 나름 이제 이 게임 설정상에 존재했던 이제 아돌의 3대 모험인가? 그거의 하나잖아요. 알타고의 우대. 설정상은 그랬어. 1, 2편이 이제 이스랑 이제 4편이 셀세타 이스의 이게 대표적인 모험이라고. 알타고의 우대론 이렇게 해서. 에이스로 이제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지. 어우 세상에, 내가 최근 3-4년간 본 하늘 중에 제일 흐린 구름의 하늘이야. 하늘이 제일 흐리구만. 어우 아주 그냥 이제 구름이 거의 이제 난시로 고생하시는 분의 보는 듯한 그런 하늘. 오 예. 아니 뭐지 저 삼지창을 든 동상은? 아니 석상은? 뭐지 중국이 하청을 잘못 맡겼나? 하지만 이스나인에도 없는 고퀄리티의 오픈.
자, 이스셉. 2009년 10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올 때 내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멤버한 회사라고 칩시다. 이제 나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멤버한 회사라고 하면 이제 반박하는 것도 이제 지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 나름 애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게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지친다. 멤버한 회사야. 그렇다 치자. 어떻게 쉴드 쳐주는 것도 지쳐간다. 일단 그래도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궤적 시리즈 생각해보면 어느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웃풋이 이스도 그 정도 그래픽은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난 솔직히 이스9 그 뭐였지 하다못해 이제 궤적 그 섬계 3-4 정도 퀄리티는 나올 줄 알았어. 가슈야 이게 6 다음에 7이라서 딴딴따란딴. 자, 이스 세븐 이랩니다. 아니 진짜 이거 세상에 중국인가. 아니 중국도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안 맞는데 속상. 그리고 배도 이렇게 저렇게. 아니 아무튼 뭐지 어디 아제르바이잔 같은데 이제 하청 잘못 맡겼나 뭐야 이씨양. 자 아무튼 다시 스토브 이미 지웠는데. 다시 깔아가지고 다시 지워야 되는데. 그 있어요 그 로스트 아크 프로그램 런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게임 런처. 이게 8 이후죠 설정상. 자 기본 조작. 자 토크 마크가 뜨면 아크 이것도 이제 PSP 버튼이죠. 동그라미 버튼이 딱 PSP 버튼이고 스타트 버튼도 PSP 스타트 버튼이고. 아 867이었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 라독 해적단 걔들은 어디 갔냐? 는 얘기해주네. 라독이 소개해준 선장님이었구나. 옵션 패드 설정 가드 이렇게 가라고요? 아니요 알트릭으로 하자. 아니 걔가 마치 걔가 약간 에드 오프 할 것 같은 느낌의 걔구나. 에드 오빠 놀자 할 것 같은 걔. 유적도. 이놈의 섬은 빠지질 않아요. 자 그리고 알타고 시티. 이것도 이제 특수 이벤트가 있던가 공략을 해야 되는.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이거 마지막으로 깼을 때는 이제 그냥 공략집 같은 건 안 봤던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약간 꼼수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 숨겨져 있는 거. 아 그래요? 이거 다음에 이제 세세탈을 하는 게 맞겠지. 엄청난 모델링을 또 보게 되는구만. 내가 코가 없어, 눈도 없어, 눈에 흰자가 없어. 불쾌한 골짜기야. 일러스트와의 괴리감이야. 오골드로 꽃을 산다. 코모나 꽃을 손에 넣었다. 한 송이 더 주는 것 같다. 아도의 붉은 머리에 어울리는 꽃이라는 것 같다. 나들이 꽃을 손에 넣었다. 얘가 말을 못하든가? 근데 이거는 나왔을 당시에도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았던 게임이라 사실. 콜로세움. 이제 알타고 공국이 로문 제국이랑 제대 그거 하죠. 엄청 티치하는 나라죠. 얘가 로문 제국 빼고는 거의 이제 이 세계관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나름 팔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새로운 시도였으니까. 뭐 어쨌든 그걸로 어쨌든 망하지 않고 잘은 몰라도 어쨌든 하고 그 카곤 있잖아요. 허브 파는 아가씨. 공궁에서 폭우를 내렸다. 알타고 19군에서 흉포한 야수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가두로 나가는 자는 각자 야수를 쫓아내는 향을 준비하는 등 충분히 주의할 것. 또한 외국인 등 소양이 부족한 자는 알타고 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제재를 받고. 부시가지.
Oh, Agash. 라우드 천룡자. 오이 오이. 팔로차. 어휴, 지켜봐야지. 위험하잖아. 자, 독이야, 우린 갈 길 가자. 는 안 되죠. 구하러 간다. 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기사들에게 말했다. 그래, 이것들아. 니들이 용기 사다닌 게 무슨 벼슬이냐? 혐의를 벗으려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허, 이 새끼. 이 녀석. 거의 인성이 대머리급이구만. 아니, 웃지마.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당, 아돌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게 돼버렸는데. 아돌과 독이는 무기를 뺏기고 말았다. 엇. 모험가. 어, 뭐야. 뭔가 재수없는 느낌에. 그래, 붉은 머리 애돌. 아니, 그나저나 저 누구였지? 저 라우드 천룡장인가? 쟤 너 조심해. 너 입이 보니까 이제 고한 화사가 오기 직전이구만. 입이 이제 타고난 입이 틀어져 있잖아.
너 그러다 진짜 입 돌아간다. 조심해. 나중에 고치려면 엄청 힘들어.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야. 알타고 외모. 이미 심혈관계 쪽에 안 좋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 알타고 궁. 뭐지? 헤드헌팅이라도 하려 그러나? 아니 웬 원숭이가 아니 이 일러스트는 괜찮으신데 이제 생긴게 웬 원숭이가. 카이마르 사리 에드나스. 아돌은 공항에게 인사하고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깝치면 뒤질 거라는 것부터 끝까지 밝혔다. 라도기.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쪽이 그 개들이 먼저 깝쳤다고요. 제한테 칼 한 줄로만 주시면 진짜 아주 그냥 이제 뼈채 발라버리겠습니다. 뚜루뚜루뚜. 네,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비밀을 다 풀고 다 부숴버릴 겁니다. 다 박살낼 거라고요. 그나저나 라독은 해적이면서 어쩌다 또 그렇게 친해진 거야. 이 왕이랑.
자, 아돌은 조금 생각한 후 그 사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칼레다, 샴시리를 손에 넣었다. 스파이라이를 손에 넣었다. 이 작품부터 이제 사실 이제 동료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실 단순히 이제 원래는 이제 아돌의 동무대였다면 이제 나름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뭐 그런 기믹이 생기면서 이제 좀 많이 변화를 했죠. 단순히 이제 3D화된 걸 떠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본도 여기서부터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거 됐고. 용의 기운. 사양한다. 배운다. 사양하고 싶지만 배우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자, 콜로세움. 뭐니? 뭐 누님. 호탕한 여자, 정말 호탕하시다. 근데 뒤에 계신 거인분들은 이제 강제로 뇌수술을 하셨나요? 왜 대가리에 뚜껑을 쓰고 뚜껑을 붙여놓으셨나? 왠지 이제 강제로 뇌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어거지로 몸을 키우고 이제 그런 거 같잖아. 무슨 사람이 머리가 이제 대가리가 이제 몇 배야? 일반인 3배, 4배야. 네다섯 배야. 우르자. 자돌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전투용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동그라미 버튼으로 공격, 그리고 X로 회피. 네모 버튼으로 캐릭터 조작을 교대합니다. 동그라미 버튼을 연타하면 연속 공격이 됩니다. 뜬뜬뜬 박살났잖아요, 속성과. 대출이 발생하면 모험일지에 헬프에 추가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기와 스킬 장비. 무기와 스킬의 장비는 캠프 메뉴 안에 있는 이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킬이 붙은 무기를 장비하면 그 스킬을 장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킵에서 웨폰, 샴시리, 그리고 스트링스. 아, 독이도 해줘야지. 압박했네. 콤비네이션. 이걸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누적돼가지고 저기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스킬로 그 스킬 그게 그 자유 다른 무기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거일 거. 네.
뜬뜬 스킬 사용. 스킬은 적을 공격했을 때 쌓이는 SP를 소비하여 사용합니다. 통상 공격보다 SP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차지 공격 등을 써서 효율을 좋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뜬뜬뜬 피나가 가져갔어요. 은지의 목표. 따라란딴딴따란따라. 공격 속성. 자, 플레이어의 공격 방법에 따라 야수가 받는 데미지의 양과 명중률 등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유연한 야수는 나돌이 공격, 단단한 야수는 도기가 공격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교대하면서 싸웁시다. 그렇습니다. 검권활. 네. 캐릭터 스위칭하면서 싸우라 이거죠. 뭘 야수 지시는 것까지 내가 기다려줄 그 신경 써줘야 됩니까? 그래. 바뀌면 바꿔서 이제 도기로 쳐보면은 공기가 안 들어가서. 그 녀석은 아마 이제 독일어. 이게 아무튼 지금 요즘 나온 리스 시리즈의 그 기본이에요. 네, 근본이 되는 그거죠. 어떻게 됐나. 어쨌든 이제 그래픽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개구리지만 어쨌든 시리즈 전체로 봤을 땐 나름 전환점이 된 시리즈니까 이제. 애교에 여기서부터 또 계속해서 또 발전하면서 이제 에잇이나 나잇이나 나인이 나온 거라. 튜토리얼을 끝냈다. 그리고 게임이 쓸데없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아두는 우르자 지배인에게 감사했다. 원래 진짜 하루 2-3일이면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하루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알타구의 지리 야수 강한 무기를 얻으려면 꺼져. 더 이상 너한테 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미안. 알타구 지도를 손에 넣었다. 그렇답니다.
지도등의 아이템은 아이템 메뉴에서 할당된 키 버튼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아이템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타고의 지도를 사용하면 현재 목적지의 깃발이 표시됩니다. 모험의 이정표로 활용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보시면 지도 보시면 저기로 가야 된다 이거죠. 요시. 요시. 난 납 구르기의 프로페셔널리스트. 어우, 텍스처 진짜 굳인 거 봐라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PSP 해상도가 480 27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도에 맞춰져 있는 거죠. 텍스처 자체가 알타고 플레이스. 마을 밖에는 야수가 있으며 야수에게 공격을 받으면 HP가 줄어듭니다. HP가 0이 되면 게임 오버입니다. HP는 각지에 있는 석비를 만지거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회복됩니다. 틈틈이 회복합시다. 또한 미니맵으로 할당된 버튼을 키를 누르면 우측 상단의 미니맵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죠. 여기서 저장 못하네. 일단 북서쪽으로 가야죠. 가야죠. 독이 시차. 이런 식으로 스트링 그걸로 반복 사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익히는 거죠. 기술을. 레벨업. 이코에야. 재탕이라기보다 이종의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합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보조하는 아이템도 나올 거예요. 루틴 같은 거. 기억이 돼. 깔끔해 보이는 나 맛은 그래도 좀 있죠. 어찌됐든 간에 PSP는 좀 겁나 자글자글거려. 네. 여기서도 벙어리요. 그 목소리 더빙 예의부턴가 나 들어갔을걸요? 그것도 점령전에서. 사당. 이 잔만장 잔만 잔잔 잔망스러운 바로 이곳엔 무엇이 있는가? 독이 근육 봐. 뜬뜬뜬. 당연히 살펴봐야지. 지워지. 석배에는 불가사의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모르겠어.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아주 흐릿하구만 기대.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을 거예요. 이것도 약간 알타고 쪽은 또 별개라서. 잠시 현기증이 났지만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4 아니 머리가 두 개 달린 거북이 두 헤드 터틀 발카르
누가 날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나 그건 이제 한 4-5년 전에도 이게 똑같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듣는데 2019년도 했을 때도 여기서 못 모르고 갔다가 개 털렸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 이 기분 탓인가? 데자뷰가 그때 내가 영상을 안 남겨놔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슷했을 것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 로그아웃 안 하고 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오 예! 달의 인장을 손에 넣었다. 아돌에게 달의 증표가 깃들어 엑스트라 스킬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엑스트라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특별한 위력을 자랑하는 스킬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엑스트라 게이지. 엘키 이거였나? 원륜 검! 다다다다! 힘들었다. 노가다 안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보스전인 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죽인. 에? 의식이 없는데 눈은 뜨고 있다고? 그래, 눈은 뜨고 있으면 어떻게든 잠들게 하면 이제 뒤통수를 후려. 그럼 되지 뭐. 꽃향기는 무슨 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눈 뜨고 자고 있으면 눈을 감기고 싶으면 이제 뒤통수를 후리는 거지. 그래, 어설프게 하면 내가 죽어. 확실히 죽여야 된다고. 확실하게 눈을 감기라고. 아니 이럴수가. 이것이 알타고의 장수 돌침대인가. 세상에, 침대에 쿠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런 느낌이 드는 침대였어. 아도는 몸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두통이 조금 있지만 몸에 이상은 없는 것 같다. 그녀는 작은 병에서 걸쭉한 액체를 숟가락으로 퍼서 내밀었다. 판피린이야? 아니면 이제 브루펜이야? 나 약은 브루펜밖에 안 먹어. 달거든. 말한 대로 먹어본다. 브루펜 키즈. 진한 꿀맛이 입안 가득히 퍼진다. 아돌의 체력이 완쾌되었다. 아돌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녀에게 사정을 물어보았다. 티아, 마야. 올도기. 아돌은 도기에게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말했다. 아두론 티아에게 거듭 감사하며 이제 걱정 없다고 말했다. 따야. 이스 세븐은 스토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공항에게 일단 보고하러 가자. 그건 모르겠고. 뭐긴 뭐야. 어차피 이 시대 여기 있는데 어차피 이 힘도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없어지겠지 뭐. 기간 안정. 야, 그냥 기간 안정 버프 좀 받았다고 생각해 하고 살면 돼, 두기야. 기간 안정 스킨 같은 거. 그래. 아니, 2레벨에서 단숨에 보스 하나 잡았다고 4레벨이 2레벨이 돼버렸어. 혹시 티아의 그 달콤한 약이 메디슨이 아니라 드러그는 아니겠지.
화단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갈 건, 아, 뭐 안 되네. 괜찮지. 안타깝다. 아깝구만. 9시간이 출신인데 잘 그게 됐다는 그게 그거 아니야. 아깝게. 그 잘생기네. 존잘남. 재수 없는 놈. 주인공 말곤 그 어떤 존잘남도 이제 난 용납할 수 없다. 퀘스트 5, 6. 잘 타고 각지를 돌다 보면 퀘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클리어하면 보스 및 보너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고수. 그나 대가리 두 개 달린 거북이 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강의 메뉴에서 매매 합성을 한다를 선택하면 아이템 매매 및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합성에서는 손에 넣은 재료를 써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 봅시다. 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어. 아무것도. 이거라도 사고 갔으면 덜 고생했을 수도 있는데 방어력이 그래도 좀 방어가 덜 데미지가 덜 들어왔어. 아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스 6에서도 알타고 상인이 한 명 나왔었는데 그게 바스람이었나 이름이? 그냥 잘 지내려나? 자 일단 공황한테 다시 보고하러 갑시다.